귀원하면 성무이나 방편 유다문이라. 근원에 돌아가면 성은 둘이 없으나. 아까 처우에서 원명이란 말도 나오고, 원묘란 말이 나왔죠? 원진각이 원묘라고? 그 원묘, 원진각 그 원명의 자리에 돌아간다면 성품이 둘이 없어요. 거기는 세계나 허공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범부나 성인은 차별이 없죠. 그 자리는 법성원융 우이상 평등한 자리요. 그러나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두 번째 방편품 나왔죠. 방편이라서는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중생이 부처가 되고 범부가 성인이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방법을 가르쳐서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은 많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서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남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84,000 법문이 있잖아요.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에요.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5원통의 수행 방법이 다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게 바로 방편 유다문이죠. 성성에는 무불통이라 순력이 개방편이어니와 성인의 마음자리에서는 불통이라고는 없어. 다 통해. 5원으로 들어가도 되고 12초로 들어가도 되고 7대로 들어가도 되고 육근으로 들어가도 되고 육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육진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 빛깔로 들어가도 되고 소리로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성인이 수행하는 성인에게는 부처 분상에서는 다 통하지. 25방편이. 그래서 순과 역이 다 방편이야. 공부를 수행을 할때 쉽게 하기 좋은 방법은 순이 되고 하기 좀 어려운 방법은 역이 되죠. 역과 순. 숨을 내쉬는 것은 역이죠. 들어쉬는 것은 순인가요? 그런 것도 다 일종 순역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 순이고, 아래에서 또 저는 분수대처럼 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역이죠. 그와 같이 좋은 방법, 나쁜 방법, 또한 빨리 성취하는 방법, 또 쉽게, 뭐여, 더디게 성취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순역이죠. 순행보살, 역행보살 있죠. 그런 순과 역이 다 방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25문에 대해서 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역으로 들어가기도 하지요. 거꾸로 들어가나 옳게 들어가나 말이죠. 예? 그거 다 순역이 다 방편이에요. 속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그건 아주 무서운 소리지만 성교할 때 위에서 이렇게 성교하기도 하고 밑에서 성교하기도 하고 위에서 성교하는 것은 다 같이 개관하는 것은 그건 역이지. 이렇게 맞아야 이게 순이거든. 그것도 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통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원래 순리가 있고 순리가 아닌 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행순행이 역행순행 편막칙이라. 비교적 순행이 좋죠. 순행이 탈이 없는 거죠. 보살도 순행보살이 있고 역행보살이 있죠. 역행이 탄탄대로로 가는 것처럼 위험이 없어요. 역행은 좀 위험이 따르죠. 모험하는 거죠. 좋은 길 놓아두고
험난한 길로 가는 것은 역행이라면 좋은 길로 가면 순행이지. 그래, 계잘 지키고 계정에를 제대로 닦으면 순행이고, 계안 지키고 뭐 마구제비로 막행막식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역행 아니오. 역행은 깠다면 위험이 따르지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 도를 얻게 되면 그거 다 방편이요. 그래서 순역이 다 방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이거는 순이 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역이 된다는 말이죠. 말 뜻에 관음은 이거는 순이 되고 이거는 동 순방편이고 순이란 말이지. 또 타성어 이건 말고 다른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진 같은 거, 육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건 외에 기회란 뜻이에요. 이건 외의 것은 전부 다 역방편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되기는 되어요. 동쪽으로 들어가나 서쪽으로 들어가나 동쪽에서 사는 사람은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울을 들어갈 때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은 동대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청량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저쪽 강화 쪽에서 사는 사람은 서대문 쪽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강화 쪽에 사는 사람이 동대문 청량리로 들어가면 역행이고, 또 저쪽 춘천 쪽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들어갈 때저 서대문 쪽으로 들어가면 역이지. 좀 둘러서 더디죠. 그렇게도 보고 이 사바세계에 제일 적합한 그 방법은 순이 되고, 사바세계 중생에게 좀 적합하지 덜 적합한 것은 역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순역을 여러 가지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을 때 호흡을 관하든지 수식관을 가든지 또한 그 단전 호흡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숨을 그냥 쉬지 안 하고 숨이 끊어진 그러한 수행 방법으로 들어가도 되거든. 제일 좋기는 그 방법이 제일 좋지요. 사선정만 성취해도 호흡이 끊기지,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극치에 닦으면 우리는 숨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쉬는데, 신선도를 닦는 사람은 처음에 이걸 훈련해가지고 굉장히 더딘 시간에 숨을 더디게 쉬고, 또한 숨을 우리는 거칠게 쉬는데, 신선도를 닦는 사람은 숨을 미세하게 여다 털을 대놓고도 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거기에 도가 트인 사람은 물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30분이고 1시간 있어도 괜찮을 정도. 거기서 더 극치에 올라가야 숨을 차단해버려요. 차에 엔진을 끄듯이. 그런 사람 잘 없죠. 무학도인도 그런 경지는 못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선으로서는 최고 극치예요. 그러면은 숨을 쉬고 숨에 따라가서 숨을 세고 숨을 관하는 것은 가령 순이라고 한다면, 숨을 차단하고 숨을 떠나는 정도까지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건 역이라고 보겠지만은 그거 다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라. 그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초학자들은 그건 어렵지요. 좀. 숨을 떠나기가.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을 정지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쉰 사람일수록 호흡 천식이 가쁘지를 않아요. 천식이 자주자주 너무 그냥 빈삭증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정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걸 뭐라 하더라? 소변 자주 보는 거. 그게 없어요. 정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정력이 나쁜 사람일수록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숨도 그렇게 돼요. 그걸 빈삭질이라든가요, 그것도. 소변 자주 보는 거. 별로, 예? 예? 뭐라고요? 그래서, 거시기에도, 저, 달마대사에도 뭐라 했냐면은, 내심무천, 의식제연. 이게 해가에게 가르치는 방법인데, 의식제연하고 내심무천.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치우고 마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복잡한 환경 같은 걸다 가급적이면 차단해서 치워버리고 안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 헐떡거리는 것도 숨이 잦은 사람은 더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갈때 혓바닥을 낼롱낼롱 뱀같이 자꾸 낼롱낼롱 하면 더 망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선할 때 혓바닥을 유천자다 딱 붙여야 낼롱낼롱 하지 말아요. 눈도 많이 깜작깜작하는 사람들이 더 남한테 유혹을 잘 받고 자기 줏대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눈이 잘 깜작인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대한 그 정진의 힘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마음에,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가지고, 치며 장벽하여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있도니라, 가히서 도에 들어가야. 장벽이라는 것은 딱, 마음이 장벽같이 되어버리면, 거래가 불통 거래죠. 은산철벽이죠, 내나? 은산철벽이 바로 장벽이요.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마음이 그냥 거기에 딱 베겨서 더 이상, 유루가 끊겨버린 거지. 그래서, 치매장벽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지 않아요? 화두를 들어도 치매장벽이 안 되면은 공부가 덜된 거죠. 은산철벽이 되어서, 그야말로 참, 대도 문문이 되어버려야지. 대도문문이 문이 없어야 하거든. 문이 솔솔 열려가지고 그리 나가는 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길이 끊어져야죠. 묘에 요궁 침노절이라. 이런 것하고 통하죠. 참선의 수투 조사가지고. 그 전에 한번 말했었죠. 참선에는 모름지기 조사관을 통해야 되고. 조사관이 내나 화두요. 묘의 요궁 침노절이라. 참선을 제대로 하려면 참선의 수투 조사관이요. 모름지 조사의 관문을 통해야 되고 넓어내야 한다면
화두를 타파해야 되고 묘의 요 침노절이라. 묘하게 깨달으려면 모름지기 종요로이 마음길이 끊어진 것을 다 해야 한다. 침노절이 여기서 말한 침여 장벽이죠. 침여 장벽도나 그거요. 침노절. 공양시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많이 나가지고는 도레미타불, 도레미타불. 염불 아무리 해도 도레미타불이요. 초심이 입산매 지속이 불동윤입니다. 초심 초학자들이 산매에 들어가는 데는 그 지와 속이 더디게 들어갈 수도 있고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지는 점호 점수 같은 거죠. 속은 돈호 돈수같이 그렇게 빠르고 속한 그런 것들이 같지를 않다. 같지 않다는 말을 부동윤이라고 한 거예요. 윤자는 종류 유자, 무리 유자, 그 차례 윤자. 부동률이라 거기까지가 종문입니다. 종문으로 이제 다 말했지요. 이제 그 다음에는 25성을 낱낱이 비판해요. 이제 25가지로 닦은 방법을 문수보살의 철퇴를 내리는데 관세음 보살만 놓아두고는 전부 다 불합격이요. 여기서는. 순역이 개방편이라고 처음에는 다 그대로 것이 이제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통할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고 다 좋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초심 초학자가 산매에 들어간 데는 좋은 방법을 택하면 빨리 속하게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방편이 아닌 걸 택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더디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지속의 무리가 같지를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낱낱이 이제, 육진부터 이제 비판을 가합니다. 우반이 사타가, 색진을 관했죠. 그래서 우반이 사타에 대해서 이제 논한 거요. 색상은 내져서 진이 됩니다. 정료라도 사모치지 오다가니 정요란 것은 마음을 정이라고 가지요. 심정 마음은 그전에 담정명문이라고 그런 정자 많이 나왔죠. 육근의 근계를 설명할 때 그 마음 심정으로 안다고 해도 능히 사무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로 잘 안 통하는 게 이 덩어리, 이 색채지요. 색이 가장 그 장애의 요소가 제일 짙으지요. 색이라는 것은 색진. 색진이 장애라는 뜻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 세금에 대해서 말할 때 색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뢰라고도 말하고. 변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책의 성질은 이런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얻을득자 아니에요. 마키레자요. 지뢰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은 다 형질이 있죠. 자기 자체. 걸리레자요. 자체가 있어가지고 걸려요. 우선 분필하고 칠판하고도 걸리지 않아요. 분필이라는 이 자체가 있고 칠판이라는 이 형질이 있어서 이렇게 요 걸리지 않아요. 지우개도 여기에 서로 부딪히면은 마찰이 있고 걸리지 않아요. 장애. 그래서 각각 그 형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로가 장애가 된다. 이 손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안 통하죠. 딱딱한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지뢰라요. 이 컵하고 요 치기하고도 이렇게 지뢰가 되죠. 허공은 이렇게 통했는데 허공 아닌 이런 물질은 지뢰가 있단 말이에요. 지뢰랑 각각 자기의 그 형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잘 거기에 용납이 잘 안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즉 말하면 응결 고체, 고체라는 거예요. 고체는 액체보다 잘 안 통하잖아요. 액체는 또 기체보다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지수하풍공이라요. 공이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불, 아니 그것이 뭐 바람, 그 다음에 불, 불은 더 액체보다 더하죠. 그 다음에 물, 이 땅덩어리, 흙덩어리가 제일로 흙이나 저런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 같은 것이 제일로 지뢰가 강하지요. 그런데 지뢰가 흙만 그런 게 아니라 지수화풍을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색이란 말은 지수화풍이요. 지수화풍이 나름대로 고체, 액체, 기체지만은 강하고 약한 것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지뢰의 성질은 조금씩이라도 다 있어. 땅이 가장 강하지.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성능을 가했냐면 변괴. 변하고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산화작용. 산화작용으로서 이런 것도 오래 있으면 저절로 닳죠. 옷도 그냥 해놓고 안 입으면 수백 년 갈 것 같지만 가만 놔둬도 닳아요. 그러니까 곡수도 작년에 곡수하고 금년에 곡수하고 벌써 성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약성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변교거든. 그래서 청춘이 백발되기도 하고 이런 물체가 수명이 다 있어가지고 어느 기간이 되면 변질이 돼가지고 파괴가 되지 않아요? 건설이 있으면 파괴가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책의 성질이라. 그러니까 심정으로 잘 안다 해도 능히 사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색상은 바로 색을 관찰하는 그 색상은 색의 생각은 벌써 그것이 색을 가지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맺혀가지고 하나의 색진, 고체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꿰뚫으려고 해도 능히 사무치지를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견물생심이라. 안 볼 때는 생각이 덜하는데 보면은 마음이 거기에 걸려들지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편이 낫다고 사람 보기 싫다고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도닦잖아요. 그걸 속세를 떠나보려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처님도 나후라 따놓고는 저 장애물이라고 나후라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나후라 생긴 것이 뭐 장애가 되었는지 말이죠. 도닦으러 가는데 그게 또 하나 생겼으니 말이야. 짐이 하나 더 생겼지. 그래서 나후라라고 한 것이 장애라는 뜻이라. 어찌 명철하지 못하고 어찌 밖에 사무치지를 못하고서. 그러니까 정료 심정 마음의 그 정력을 가지고도 알려고 해도 사무치지 못하는 게 명철 못하는 거지요. 여하란 말은 어찌라는 뜻이요. 어찌 그렇게 정 심정으로 알아도 명철하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서 이에 원통을 얻겠습니까? 원통을 얻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진을 관찰하는 우반이 사타가 돌을 닦은 방법은 원통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낱낱이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진에 대한 거죠.